오늘 나눠준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자료 보면 강론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들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리해 주는 거니까 보존 등기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유권. 각종 권리라면 대표적으로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최초로 한 등기를 뭐라고 한다? 최초로 한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되고 나면 이제 이전 등기가 있게 되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그리고 이전 등기도 원인별로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 같으면 거래 가액 등기 문제가 나오지만, 뭐 상속이나 수용이나 유증이나 진정명의 회복이라든가, 이런 각종 원인별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책에서 153페이지를 피시고, 여기는 너무 자세하게 집중할 필요 없지만 이로 제가 나눠주는 자료 정도만 알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미 원시 취득한 소유자가 공시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불과하다. 등기부상 공시. 자연 소유자 됐어. 등기 없이도. 민법 187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원시 취득했을까? 원시 취득했다는 것. 자, 토지는 언제? 토지는 어떻게 해서?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막았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이라면? 건물 어떻게 해서? 신축했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공유수면 매립했든가 건물 신축했든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볼 게 뭐냐면 규약상, 여기서 보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머지 직권등기에서 나오니까 보존등기는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상 공용부분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아파트의 관리실이나 노인정 같은 거 말합니다. 이건 규약을 정해서 규약으로 공용부분 해놨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부는 표제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갑분은 없어요. 근데 규약상 공용부분에서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더 이상 규약상 공용부분이 아니고 전유부분이 돼버려. 그럼 이때 전유부분 되면 무슨 등기를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규약을 폐지했을 때, 자,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부 표제부만 있는 등기부인데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다시 전유부분이 되므로 갑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무슨 등기 하나,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도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이전 등기 아니라 뭐라고? 보존 등기.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아파트 노인정이다. 갑자기 노인들이 코로나로 다 죽었어. 더 쓸모가 없네. 그래서 규약을 폐지했어. 그래서 그걸 전유부 만들려고 그래. 그럼 뭐한다? 규약을 폐지해서 보존 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든다면 이렇게. 그래서 요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고, 그럼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원시축자가 한다고 했잖아. 원시축자. 원시 취득했다는 것은 등기업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신청인. 신청인이 등기법에 65조에 세 가지씩 있어요. 토지 건물 붙지 않고 세 가지. 그러면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 적격자로서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 소유권이 나한테 있음을 증명, 본인한테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존이 신청인이 보면 이게 제일 핵심이야. 토지와 건물 묻지 않고, 자,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가 있어. 책에는 3호가 빠져있지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토지, 건물 다 공통으로 작용되는 거지만, 요게 마지막 4호는 건물만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호가 뭐냐? 1호가 대장상, 거기 최초의 소유자. 요거 최초란 말이 중요한 거야. 그 가로 안에 쳐놓은 건 전부 다 여러분이 채워놓도록 했다가 여러분이 자꾸 실수해서 내가 직접 넣어준 거야. 그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가로안이. 알았어요? 최초의 소유자로 대장상 최초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야.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최초 소유자, 토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임야 대장상 최초 소유자. 이게 원칙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속인,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신청한다. 상속인 포괄승계 받은 사람이지. 그 밖에 포괄승계인 누구냐? 회사 합병했을 경우에 합병 존속법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은 보증이 못합니다. 포괄승계인만 되는 거예요.
상속인도 포괄승계인 한 예입니다. 이게 1호야. 그래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어디에? 대장에. 대장에 무슨 소유자? 최초. 최초에 돼. 이게 원시축자이기 때문에 그래. 최초. 건물 신축하면 건축물 대장상 아, 이 사람이 최초로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대장의 소유자 이름을 딱 써줘. 그 사람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예요. 따라서 최초 소유자 아닌 요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전 등록 받은 자는 최초 소유자 아니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하나의 예외.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유일하게 보호등 신청할 수 있는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토지대장상 어디로부터? 국가로부터. 개인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유일한 예외예요. 원래 이전 등록 받은 사람 할 수가 없어 이거. 토지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 받은 자는 보존 못하는 건데 단 예외가 하나 있다. 뭐 어디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았을 때는 유일한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원칙, 요게 제일 대본입니다. 거의 다 보존 이거에 이루어져요. 1호.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자. 판결. 판결받아 소유권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무슨 판결이 되느냐? 판결을 종류를 묻지 않아요. 종류 불문. 이건 종류 불문이야. 전에 제가 설명했지.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즉 상속, 공용징수,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은 등기를 위하지 않는데 이때의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기는 판결 형성 판결만 얘기한다 있고 등기법에 가면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한다 있죠. 이때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등기법에 가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은 무슨 판결이냐? 종류를 묻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 본인한테 있다는 확인 판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과 같이 보는 각종 조서도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재판상 화해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이게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판결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인데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은 누구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했어야지. 그런데 상대방 난이 공란이다. 특정이 안 된다. 비어 있어. 대장 보니까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보니까 대장상 소유자는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누군지 모르는 일제 시대 이름이 하나 쓰여 있어. 일제 시대 일본 이름이. 근데 누군지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한 게 공란일 때는 요때 중요한 거야. 이게 공란이가 특정할 수 없을 때 토지라면 일본이 패망하고 가면은 자 무주 토지 자 민법에서 누구 거라 했지? 원칙? 국유 원칙이잖아. 적산재산은 일본인들이 패망하고 전부 다 국가로 귀속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피고가 돼야 돼. 국가를 피고로 해야 돼. 알았어요? 근데 건물이다. 건물이었어. 그럼 누굴 필요로 하냐? 국가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해야지.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즉 토지의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 이거 적격이 없어. 건물인데 국가를 피고로 해서 적격이 없어 이거는. 알았어요? 그리고 소송할 때는 반드시 대장상 소유자를 피고로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명의인을 피고로 한 판결은 적격이 없어. 왜냐하면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이 반드시 원시시켰다는 보장이 없어요. 허가는 A가 받는데 B가 준공시켰다면 B가 원시시켰다는 말이야. 그래서 건축 허가명의인을 피고로 한 판결은 적격이 없으며 이렇게 토지경 국가, 건물경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했는데 건물경 국가를 피고로 했다 적격이 없음. 토지경 이쪽으로 갔다 적격이 없음.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체계는 이게 빠져있지만 이거는 뭐냐? 수용에 의해서 수익권을 증명하자. 수용도 민법 187조 원시취득이란 말이에요. 원시취득인데
때 수용의 경우에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해당되는 거야. 미등기 부동산. 이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을 때는 보존등기를 직접 합니다. 보존등기를. 스탑시행. 그런데 만약 등기된 부동산이야. 등기된. 기등기. 등기된 부동산이야. 이거는 보존등기 못해. 왜냐하면 또 보존등기 하면 등기 두 개 만들어집니다.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 실무상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등기 하지 않아요. 등기됐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그래서 이때 여기 수용했다는 이전등기 할 때 원시취득에서 나중에 직권말소절차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게 뭐냐. 건물만 해당되고 토지는 해당이 없다는 거이고 이게. 알았어요? 이 네 번째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오로지 뭐만 안 된다? 토지는 안 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됩니다. 지금은 이 사실 확인서에 부동산 표시나 명의자 표시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사실 확인서만 되고 일체의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이런 거 해당 사항이 없어. 요거만 돼. 요거만 지금 요 신청이 관련된 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알았어요? 자, 1호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이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받은 자는 안 되며, 다만 예외가 하나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사람은 된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인데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판결 종류가 세 가지 있다 했죠? 확정된 확인, 이행,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각종 조서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면 역시 포함되면 조금 더 나가면 여기서 원인 이유가 판결이 결론인 주문에 나와 있던 판결 이유 중에 명시 있던 묻지 않아요. 이걸 이 소유 이 부동산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는 내용이 결론에 나와 있던 주문 판결 이유 중에 설시되어 있던 묻질 않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게 맞지만 즉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우로 해 맞지만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이거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토지는 반드시 국가를 피우로 해야 되고 건물은 시장군수청자를 피우로 해야 된다. 그 다음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등기된 부동산은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등기 대상은 아니다. 그 다음 4호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건물만 해당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토지는 전혀 해당이 없어. 이후 4호가. 그리고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이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그 프린트를 보세요. 거기서 신청범 및 청부정보 중에 중요한 게 누가 신청하냐? 보존등기 등기 명의인으로 들짝 한다고 단독 신청에서 이미 나와서 23조에서 단독 신청이니까 누가 없어요?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니까 뭐가 안 들어간다? 진정성 보장에 관련된 의무자 연결된 거 있지?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의무자 인감증명 이런 거 다 안 들어가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의무자 없다는 사실 주의해야 되고 보존등기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신청정보의 등기 원인과 원인 연월일 즉 원인일자가 없다는 거야. 등기 원인 이 등기원 법률행위 날짜인데 소유권 보존등기 원시주기 했으니까 원인이 없어. 근데 원일자도 없어. 계약일자가 없다는 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일자도 없고 계약이 아니니까 매매일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인과 원일자가 없다는 게 보존등기 가장 큰 특징이야. 즉 이 법률 행위를 전제로 모든 등기와 관련돼서 대부분 뭐가 들어가냐면 신청 정보에 이게 들어가요. 등기 원인 일자. 요게 꼭 들어가는데 알았어요? 요게 다 들어가요. 거의 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도 없고 일자도 없어. 그다음에 또 기억할 게 진정명 회복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 이때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는데 원인 일자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둘 다 없는 건 유일하게보다 보존 등기 유일한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서에 뭘 안 쓴다고?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어.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필정부 인감 증명,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보존 등기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어. 그럼 원인이 있어야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알았어요? 허가 문제는 원인이 있을 때 생기는 거야.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할, 누락된 토지에서 보존등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원인이 없으니까 허가받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인이 있어야 허가를 받는 거야.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했다. 원인이 있지. 그럼 허가받아야 돼. 근데 이건 원인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단독신청이므로 즉 공동신청에서만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필정반 인감증명 같은 게 따라 들어가지만 단독이라면 단독 공동의 단독이라면 의무자 자체가 없다 했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공동신청을 전제로 해서 나온다. 아셨죠? 의무자 공동신청을 전제로 이거 시험 아주 기본적인 아주 틀이야. 무슨 문제 나오다 의무자 문제는 뭐에서 나온다? 공동신청에서. 자, 그래서 거기 기록된 내용 그 정도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직권에 대한 보존등기 이 보존등기 원래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 원시득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지만 지금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고? 직권에 의한 신청 절차에 나와. 직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나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건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 절차 개시할 때. 자, 이렇게 설명했었죠. 건물 신축 중이다. 채권자야. 건물 자재를 대줬어. 근데 망해버렸어 얘가. 파산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받을까 할까 얘가 채권자. 돈 받으려면 뭐라 그러세요? 집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집행 권원이 있어야 돼. 내가 돈을 줬다는 것을 아무리 떠들어봐도 마이크로 떠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경매법정에서 막 마이크로 하루 종일 떠들었어. 법을 들어줍니까? 안 돼. 이 사람이 네가 돈 받을 게 있다고 증명해라. 어떻게 증명했어? 판결 받아왔든 확정된 국가가 인정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얘 물건 팔았다. 그럼 파는 거 아주 확정을 받아와야지 팔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지. 그러려면 법원에 해당 법원에 자 허기 전에 이기고 났던 얘가 이미 팔아넘겼네. 그럼 의미가 없잖아. 소송을 제기하고 앞서 뭐 한다? 보전 처분. 이겼을 때 대비해서 어떻게 미리 처분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뭐 한다? 이 금전 채권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도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 가압류 여기다 딱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랬지. 동산은 앞에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 드라마 자주 보잖아. 와서 설정해가지고 아 사회 망했다 와가지고 막 그냥 걷어차고 막 붙이 그런 건 없어. 일단 드라마니까 그렇게 만들지만 누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쉽진 않아. 채권자 채무자 입장에서 그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성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고를 하고 집행 절차 들어가더라도 거부 이게 무슨 증서를 대거나 이게 내 물건 아닙니다 그럼 다 돌아갑니다. 가서 막 강제로 막 그냥 드라마에서나 그냥 막 붙이고 TV에다 딱지 붙이고 막 붙이잖아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요. 일단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게 임시조치 가 임시라고 했잖아. 확정 판결했으면 판결에 따라 직접 압류 집행 절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해달라고 뭐한다? 촉탁. 촉탁으로 들어가. 촉탁. 그러면 이 당의 등기관은 법원 촉탁을 했으니까 가압류해야 되겠지? 근데 등기부가 있어 없어? 이게 미등기, 미완성 건물 짓고 있어. 이런 부동산 했다고 보세요. 지금 미등기, 미완성 상태 준공도 안 떨어져. 신축 중이잖아. 미등기, 미완성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소유권 가압류,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하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한다? 등기부, 네가 직권으로 등기를 하고 해라. 이게 직권에 대한 보다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래서 먼저 등기부가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겠지. 이 표제부에 여기 부동산 표시가 다 들어갑니다. 건물 내역을 다 써줘야 됩니다. 부동산 표시. 이미 준공이 됐다면 문제되지. 준공이 됐다면 미등기 상태라는 것은 등기부 여기에 준공이 됐다면 미등기고 준공 이게 순서가 건물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을 개시 건축을 시작해서
준공이 됐다. 준공이 됐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때 준공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가지고 소유권 보존 능력했지. 그럼 등기는 다음 절차야. 여기서 첫째 뭐라고 했어요? 대장. 대장이 만들어져야 이걸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이 한단 말이에요.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등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대장만 만들어져 있고 등기가 안 된 상태, 미등기 상태거나 아직 대장도 안 만들었다 미완성. 건물 짓고 있는 건축 중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축 중이면 어떻게 쓰냐? 여기다 미완성 건물 이렇게 써.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미완성 건물이다라고 써주고 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지 만들었지. 그다음 뭘 만들어? 갑구를 개설해. 갑구. 갑구에서 지금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 한단 말. 지금 누구 앞? A 앞으로 해줘. 그리고 여기다 이걸 한 이유는 뭐야? 이걸 어떻게 했다? 직권으로 했다. 직권으로. 그리고 뭐라? 뭐 때문에? 여기 가압류 올라. 소유권 가압류. 가압류 채권이나 가압권자 가압이라고 써준단 말이야. 이렇게. 요게 뭐야? 처분 제한 등기. 요게 바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야.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있다 했잖아. 있다니까. 절대 금지가 아니라니까. 이건 채권자 이 소송이 나중에 이 갑이 A랑 소송인데 얘가 반드시 이기란 보장은 없어요. 소송했다고 해서 처분 못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심심한 가압류 다 걸어놔버려. 증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 꼼짝도 못하고 처분권 제한돼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송을 싸워봐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이겼을 때 대비해서 보전 처분만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에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압류라든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내용을 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매매 양도 저당권 설정 일체의 처분에 금지함 등기 써놨어. 그래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있다. 알았어. 이게 시험 문제야. 여러분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실무적인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 처분 금지 뭐 매매 양도 일체 금지함 써놨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틀렸다고 들어가면 이제 등기법은 이제 틀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됐잖아. 이 처분 제한 등기를 요 가압등기 하기 위한 전제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원래 보존등기 누가 하는 건데 원시수익자가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줬어요. 그럼 등기관 만들어놨지. 근데 소유자 원시수익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어떻게 알아? 뭘? 아니 본인 난 자고 있는데 이미 가압류 들어 등기관 한 거잖아. 난 자고 있었어. 어디 여행 다니고 있었어. 도망 다니고 있었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등 끝나면 반드시 누구한테? 얘한테 알려준다. 그치? 그래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제도가 있다. 그치? 종래 등기필증 제도가 바뀌었다 했지. 등기필정보 앤드 등기완료통지 제도로 바뀌었다 했잖아. 그러면 이 등기필정보 만들 때 두 가지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안 만들면 완료통지한다 했지. 이런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한 경우는 요 사람은 스스로 신청한 바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 이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면 뭐 한다?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 완료 통지. 얘는 뭐가 없어? 등기필정보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막 A가 혹시 돈을 구해다가 아 그러냐 이 등기 됐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죽겠는데 네가 해줘 고맙다 하면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갚았어. 그럼 가압류 말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압류 말소 촉탁이 들어와서 요것을 한번 2번 가압류 말소했어. 가압류 말소. 요 2번 가압류 말소하게 되면 요걸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보존등기는 어떻게 이거는 말소할까 안 할까? 말소할 이유가 없지. 이미 등기 된 거니까. 즉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유가 없죠. 말소할 이유가. 등기 된 거니까. 여기까지 시험 문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 내용에 봐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에서 이제 법무사 시험까지 감안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러게요. 나중에 건물이 완성됐다면 이게 부동산 표시 다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말소하면 되지? 여기 3번에 2번 말소. 이유는 건물 완성. 사용 승인을 해서 말소한다. 사용 승인을 해서 말소합니다. 라고 써주면 이제 완전한 등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표제부의 등기니까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 완성되고 1개월. 의무에서 1개월. 표제부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직권 보존이 대상이 되는 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 여기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담보권 실행하니까 이미 등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제 경매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들어오면 이건 당연히 강제 경매를 의미하는 거야. 왜? 임의 경매는 담보권 저당권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 됐다는 것은 이미 보존이 됐어야 저당권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압이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가고 중개사업 관련 이거 거기다 임차권 등기명 이 네 가지 알아둬야 돼. 임차권 등기 명의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자, 이게 주택인데 미등기 주택 있다고 보세요. 미등기 주택 등기 안 됐어. 임차인이 있었어. 임차인인데 나중에 보니까 보증금을 안 줘. 이사 갈 때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어. 그러면 법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임차인이었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촉탁으로 들어간다겠지. 그럼 촉탁을 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등기야? 그럼 어떡할까? 없으면 이게 이제 보증기 직권을 뭐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을구다 무슨 등기에 대해 임차권 등기 해 줘야지. 을구. 여기에 임차권 등기 해 준단 말이에요. 갑 앞으로 이렇게. 이게 미등기일 땐 직권으로 임차 보증기 하고 나서 임차권 등기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되는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종류가 뭐였다? 소유권 가압류, 처분 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가등기는 해당성이 없다. 왜 그렇다? 가등기는 등기가 되어야 가등기가 가능해.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은 가등기가 없어요. 알았어요? 등기가 돼 있어야 가등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가등기는 해당성이 없다는 거. 요 정도가 중개사 시험 문제야. 그래서 자 프린트물 1페이지 직권 보증기 봅니다. 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미등기 부동산 미완성 건물 이렇게 미완성까지 포함한다고 했어. 법원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이 한 다음에 처분 제한이 실행하라. 이때 처분 제한 등기 종료 번야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해지결정은 해당되지만 가등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경우도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사용시키지 못한 건물이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그러한 경유한 경우라면 직권보존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건축법상 사용시를 받지 못한 경우 표지에 비해 그 사실 미완성 건물이라고 써주고 사용승인 받으면 1개월 내에 그 사실 말소하면 됩니다. 등기완료 뭘 안 만들었다? 등기필정 안 만들었어. 왜? 신청한 바 없기 때문에 안 만들었어. 뭐만 했어? 등기완료 통지만 했어요. 처분 제한 등기 말소되더라도 즉 가압류가 말소되더라도 아까 보증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요 마지막까지 중요한 거예요. 처분 제한 등기 말소되더라도 가압류 말소되더라도 보증기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에 관련된 보증기 문제 봤는데 요 내용이 여러분 책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요 포인트를 찾아가면서 읽어 보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요 해당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보증기 중요합니다. 응? 자, 이 지금 예, 157페이지 기출 고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아야 하는데 1번 보세요.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라는 소유권 확인 판결. 자, 여기서 건물인데 누구 상대였다 해서 국가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적격이 없어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자, 지분에 대한 일부 지분에 대한 보증이 신청한 경우 아까 지분만 보증이 안 된다 했지 전월명으로 하라 했지. 그 다음 토지에 대한 보증 등기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증 등기 신청이 소임을 이유로 기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말소하라. 이행 판결. 판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종류를 묻지 않는다. 확인 판결. 이행. 이것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4번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건데 앞에서 나왔었던 거 대위 신청에서 최초 보증이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 등기를 동시에 대위하다. 동시 신청 대위 신청. 5번 보세요.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게 나왔어. 임차권 미등기에 대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촉탁 있을 때 등기관은 뭐 한다고 해서 직권으로 여기 직권 보증이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 이건 아주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보존등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런 정도의 그 논점에 의해서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그 문제 한두 개씩만 참고로만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아시고 참고로 20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기출 지문이 하나 30회 작년 문제네. 그럼 최근 문제 봐도 뭐 어려운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 정도 들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 나와도 다 풀려요.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처음 할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안 듣다 처음 들으니까 이런 문제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2페이지 10번 문제 잠깐 펴보세요. 교재 책 202페이지 자 작년 문제야. 소유권 보존등기와 설명 틀린 걸 찾아봐. 간략하지만 핵심만 이거 다 찍어서 묻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경우 원인과 그 등기 원인과 그 연호를 기록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토지가 묻지 않고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쓴다고 아까 요 두 가지 안 쓴다고 했지. 무조건 안 쓴다. 그 다음 토지에 대해 기존의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왜? 중복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등기가 만들어졌는데 애기가 출생했어. 출생신고 아빠가 했어. 엄마가 또 출생신고 갔어. 두 명 태어났습니까? 그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안 된다니까. 이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중복 등기를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나눴던 각하사유를 보세요. 각하사유. 이 프린트물 바로 전에 오늘 아까 가등기 했던 앞부분에 이 페이지 펴보세요. 각하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고 했지. 오른쪽 규칙 52조 10가지 나열됐다고 했지. 그중에 아홉 번째 보세요.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등기 신청했다. 이미 등기부 만들어진 또 신청 들어왔어. 그럼 안 해준다니까. 이미 등기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넘어와서 202페이지 다시 와서 10번 문제. 자 3번 질문 보세요. 군수 확인에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건 어디요? 여기 네 번째 특별자치장 시장 이거 하나 딱 군수 확인 이건 뭐야 건물이라겠지 토지만 틀리지만 군수인데 뭐 건물이잖아 만약 이거 군수 확인에 토지만 틀린 거야 건물만 이해됩니까? 요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 신청할 때 건물 표시를 증명한 첨부 정보 이게 뭐야 건축물 대장 등본이야 대장 건물 내역이 대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관계는. 그 다음 5번 보세요.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 또 나오지? 등기 촉탁 있을 때 등기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 여기 직권 보존등기다 대상이 되는 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명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작년 지문이에요 이것도. 결국 작년 지문도 결국 간단하지만 이 알아야 등기 보증 신청이 누군가 네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서 아까 원인과 날짜 안 쓴다는 걸 알아야 되며 직권 보존 등기 절차는 언제 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단 임차권 등기 요게 촉탁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니까 직권으로 보증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 쉬어야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 또 힘들죠?